어제장 이슈가 있었던 업종 살펴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연고점을 돌파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지만 전선주는 빨간불을 켰습니다. LS전선에서 또 한 번 수주 모멘텀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지난주에 LS전선이 미국 서부 지역에 1,000억 원 규모의 해적 케이블을 공급한 데 이어서 이제는 미국의 최대 규모의 해적 케이블 생산 시설을 건설한다고 합니다. 규모는 약 1조 원으로 2025년에 착공해 2027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LS가 해적 케이블 시장에서 투자를 빠르게 확대하는 이유는 해적 케이블 시장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어서인데요. 이는 미국 정부가 해상풍력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해상풍력 단지에서 육지로 전기를 보내는 데 필요한 해적 케이블 시장 수요가 함께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투자로 인해 LS전선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 약 1,370억 원을 지급받고 버지니아 주정부로부터는 약 665억 원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받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해적 케이블 공장을 운영하는 곳이 유럽 업체 단 한 곳뿐인 만큼 이번 공장 건설로 인해 LS전선이 해적 케이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선주 전반에 훈풍이 불었는데요. 어제 KBI 메탈이 24.24%, LS가 13.22% 뛰었습니다. 이어서 가온전선이 5.73%, 또 에러스 에코에너지가 3.22%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정부가 해상풍력에 주력하고 있다고 전달해 드렸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해상풍력 공급망 시장으로 대기업들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 개발을 늘리고 있어서인데요. 국내에서도 2030년까지 100조 원에 가까운 규모의 해상풍력 건설 시장이 열려 기업들은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건설 사업에서 사업비가 가장 많이 소요되는 부분은 풍력 터빈과 이를 바다 위에 세울 하부 구조물인데요. 먼저 GS그룹의 경우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생산을 위해 약 3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외에도 SK오션 플랜트를 비롯해서 세아윈드, HSG 성동조선 등이 하부 구조물 시장에 참여 중입니다. 또한 국내 터빈 시장에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뛰어들었고요. 이외에도 조선 3사도 해상풍력 설치선 사업에 진출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해상풍력 시장에서 후발주자인데도 국내 대기업들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이 시장이 성장성이 높은 황금 시장으로 불리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 해상풍력 누적 설치 용량은 10년 만에 7배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주목받았는데 SK이터닉스가 17.36%, 또 효성중공업이 12.72%로 강세 흐름 보였고요. 3일 CNS와 CN플러스가 각각 3.59%, 2.38%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방산주에서도 최근 대형 해외 수주 소식들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국방부와 1조 4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회사는 현지 업체와 협력해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차 등을 오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출 계약으로 K9과 K10의 누적 수출 총액도 13조 원을 돌파하게 됐죠. 또 이어서 한화 시스템은 지난 2022년 아랍에미리트 수출에 이어 또 한 번 조 단위의 수출 기록을 세웠는데요. 한화 시스템은 지난 2월 사우디아라비아가 도입하기로 한 천궁2의 다기능 레이더를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금액은 약 1조 2천억 원으로 이는 한화 시스템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의 48.7%에 해당합니다. 또 이외에도 현대로템과 LIG 넥스본 등도 루마니아와의 계약이 기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수출 모멘텀에 방산주도 상승했습니다. 현대로템이 5%대, 또 HD 현대중공업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산텔레콤 모두 1%대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는 고속도로에서도 자율주행 화물 운송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국토부는 개정 자율주행 자동차법이 어제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장거리 화물 운송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전북 군산항과 전주시 내 거점 물류센터로 있는 61.3km 구간을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해 자율주행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따져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고속도로처럼 여러 시와 도에 걸친 장거리 노선은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되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고속도로도 시범 운행지구로 지정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간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자율주행차 화물 운송사업 추진으로 대형 교통사고가 일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자율주행차 관련주들이 들썩였는데요. SOS랩이 4.82%, 또 LG 에노텍이 4.55% 올랐고요. 이어서 엣지 파운드리가 3.73% 올랐습니다. 그 밖에 또 라이콤과 슈어소프트테크가 모두 1%대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이슈 살펴봤습니다.